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모든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아주 아름다운 책이며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이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석 달 동안 이 네 권의 복음서들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분 한 분 불러내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성문을 지나면서 성문에서 부지런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마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세금을 걷는 세리를 좋아할 리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죄인들도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증거 하나가 바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그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실한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금 장부들 다 버리고 책상도 버리고 돈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평생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긴 것들 그것은 세금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 영수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이라는 걸출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하고 있습니다. 왜 족보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이 세상 역사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남쪽 계룡산에 가면 골짜기마다 재림 예수들이 있고 또 시내에서도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짓 메시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의 족보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역대 상하기를 보면은 거기에 족보들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여기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의 네 복음서들 가운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은 두 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에겐 굳이 족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그의 족보 전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여기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타난 조상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 나라가 배출했던 아주 영명하고 걸출하고 힘 있는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오시는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 기록하려고 했지만 다 기록할 필요가 없이 바로 다윗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모두 여덟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여덟 명의 아들들이 다 예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두 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이 쭉 진행됩니다만은 그 중에 다윗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미리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벗어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17절에 이 족보를 요약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여기 보면은 14대라고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다니 무슨 말이냐.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14대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정말 14대인가 세어봤더니 앞에 처음에 14대는 맞지만 맨 마지막에는 14대가 아니라 13대로 끝나서 성경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태는 네 명의 저자들 가운데 이 네 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각각 다른 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고 있단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왕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란 그 이름은 바로 14라는 숫자의 값을 갖고 있고 이 14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표현돼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14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성경의 숫자학, 성경의 수학, 누머랄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둘은 구약 성경에서 증인을 나타냈습니다. 셋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넷은 온 세상 사방을 가리키는데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신성의 3이라는 숫자와 인간을 나타내는 4라는 숫자가 합치게 되면 7이 되는데 이것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두 지파가 있고 열두 사도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열두 기초석이 있어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14는 무엇인가? 이 다윗이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면 네 자음이 세 개가 있는데 네 번째 자음 달레드와 여섯 번째 자음 와우와 또다시 네 번째 자음 달레드 와우 달레드 네 번째 자음, 여섯 번째 자음, 그리고 네 번째 자음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14라는 숫자 값을 얻게 되는데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 임금의 숫자요 또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숫자였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 능란했던 세금을 거두며 계산해 밝았던 이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 14대 그리고 세 번 반복하다는 것은 영원한다는 뜻인데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으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옛날 족보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장 3절에 다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7절에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16절에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다섯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여인을 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이 구원에 포함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삶을 보면 아주 독특한데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행실이 다소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그분들 가운데 하나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5절에 나타나는 라합입니다. 그분은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기생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아들이 장성했을 때에 유다는 다말과 그의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이 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는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잠을 자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사 취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생명이 지속되어서 내려오면서 메시아를 얻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세상에 오신 그 이후로 형사 취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 번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이 족보책에 내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형의 이름으로 기록될 그 아들인데 내가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고 대를 이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씨를 형수에게 넣어주지 않고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큰 악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오난이 생명의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는 아주 엄청난 가룟유다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난은 즉석에서 하나님께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다말이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큰 아들 그로 말미암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고 이제 아들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면 나에겐 아들이 하나도 없고 아들을 잡는 며느리로구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지만 이 아들이 다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다말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집안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텐데 내가 이제 큰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 내게 주지 않으니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그러한 특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에게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직접 아들을 얻게 된다면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에 이 다말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길거리에 앉아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인처럼 가장했습니다. 아무 남자나 유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석 달이 되었을 때에 이젠 소문이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들은 소식은 그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아들을 갖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려 할 때에 며느리 다말은 징표를 내놓으면서 제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 창세기 3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문 글자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곧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떻게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그리고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겠습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님이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갖고,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다 갖고, 이 세상의 모든 학식을 다 갖고, 이 세상의 착한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없으면 의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 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그것이 바로 의인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장자는 에서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길 원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의 재산의 두 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장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는 것, 그가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여기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누가 이 집안의 착한 아들입니까? 에서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에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야곱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리켜 그를 가리켜 망령된 음식 한 끼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를 망령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에서가 팔았던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팔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판 것과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망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여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인들 기록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라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라헬도 리브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독특한 이 여인들을 기록해놨는데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기 7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세바에게는 우리아라는 아주 충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가 남편을 따라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에 바로 다윗 임금을 통해서 한 분의 왕이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세바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 하나만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받아주실 이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은 다윗이 가는 그 길을, 산책하는 길을 미리 봐두었다가 그곳에 목욕할 준비를 하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하여 다윗을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남자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 벗고 목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자, 그것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는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실수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의 믿음을 높이셨고 다윗의 수많은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그 누구도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했고 이 솔로몬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장 값진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 사람이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 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문, 거기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들은 동방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들이 동방 멀리에서부터 왔는데 여러 날 걸려서 왔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동방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동방입니다. 바벨론도 동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동방은 옛날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 발람이 살던 그곳으로 저희들은 추정하는데 바로 발람의 고향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640km나 되는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대낮에 걸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또 깊은 내용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 유다지파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들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 25절, 26절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짐작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26절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때를 그들은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전에 관측할 때에 보이지 않던 그 하늘에 아주 영롱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일까 궁금해하던 그들은 여기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유대지파의 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그 별은 조금씩 조금씩 서쪽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그들은 서둘러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황금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칠 예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향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과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유향은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구약시대 성소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 화제로 드릴 예물에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제물의 재료를 나타냅니다.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라는 그 재료,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 그 다음에는 유향을 얹어놓고 그 유향을 불태워 이 소제로 드리는 제물을 함께 태우게 되는데 이것은 화제입니다. 재료를 말할 때는 소제이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말할 때는 화제입니다. 이 화제에 사용되었던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어떤 사람에게 사용되는가? 죽은 사람에게 염습할 때에 사용되는 그 향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들이 그 깊은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재물들이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여행은 시간이 길었습니다.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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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마침내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낮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예루살렘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왕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이 헤롯 왕에게 이때 태어난 아기는 없었습니다.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 말고 왕으로 태어날 누가 있다니? 그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2장 6절에 나타난 선자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탄생하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지 예언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그 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도들이었습니다. 성사학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심 없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봤고 그들의 귀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여 그 구원은 마침내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마지막 대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기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